선수 오늘 경기에 박수를 보는 대북 대화의 무용성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회복의 신경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무슨 정책이 불역이고 또 무엇을 지지라고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천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한반도 자체가 핵으로 오염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4위로 꼽은 소식이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동훈 정치부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경수 의원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100%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신뢰해 왔다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다음 글은 문 대통령이 최근 외교 안보 행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한 글이다. 계속 볼까요? 문 대통령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인 북한과 맞서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다. 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지라고 하는 대로 지져주고 있는 것이다. 글쎄요. 마지막에 이 색깔이 표시된 이 부분, 이 표현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동훈 기자? 어떤 논란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핵심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북심으로도 불리는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했죠. 그러면서 진보 진영 일부 지지층들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글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층의 전통적인 어떤 진보 지지층의 좀 반발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 이런 글을 올린 거 아닐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처절하고 절절하게 지금 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SNS에 김경수 의원이 나머지 올린 글들을 보면 네. 의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가 4개월이 됐는데 김정은은 저렇게까지 뭐 급격한 핵실험을 하고 있고 네. 이 와중에 원래 문 대통령이 취하고 싶었던 어떤 베를린 구상이라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9년 동안에 대북 통로는 다 막혀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전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네.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대북 정책 말로 떠들어서 바깥에 나와서 큰 소리하고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통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른바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뜻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요. 그만큼 더 이상 이제 대화 말고는 대화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고 또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용인한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에서 오늘 이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묻지마 대화론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한 것이다. 특히 그 100번 대화를 강조한 추미애 대표
를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부분만을 또 주목해서 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그 글 내용 중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화도 상대가 응해야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 네. 특사를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특사를 또 북한이 받아야 또 특사를 보낼 수가 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도 지금 북한을 못 말리고 있는데 과연 무슨 방법으로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냐 그런 보관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일종의 그 제재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둔 듯한 이러한 여러 가지 행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지지층한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말고 이 상황을 좀 잘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좀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같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도요 김경수 의원이 쓴 글 이 발언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쓴 거냐라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라 그러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대체 미국의 무슨 정책이 굴욕이고 또 무엇을 지지를 하는지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한미동맹이 뭐 균열이 있다 또는 불협화음이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 최근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 사드 배치가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억지 춘향의 식으로 한 거 아니냐. 네.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진정성 논란으로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외로 나섰던 자유한국당. 자, 일주일 만에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등 북핵 이슈와 방송장악 저지 등에 대한 이 투쟁을 원내외에서 병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빈손회군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을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제가 대선 공약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당내에서도 엉뚱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전술의 재배치는 이제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핵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엄청난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이 필요합니다. 자, 홍준표 대표는 줄곧 지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외 투쟁을 하다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막 화두가 되니까 갑자기 짐 싸들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시점을 찾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홍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꿈을 나왔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장경 사장 문제가 있었고 네. 하나는 이제 안보에 관해서 소홀히 한다는 거였는데 네. 사드 배치를 문 대통령이 했죠. 네. 그다음에 김장경 사장은 어찌됐든 스스로 나가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명분이 없어지는데 마침 이게 전술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여론조사 나왔듯이 국민들도 이제 안보적인 불안감 때문에 전술핵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 이제 아 이거는 내가 이미 대선 전부터 꺼냈던 얘기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게 뭐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애초에 그럴 거면 밖으로 왜 나가시는지 지금 들어와서는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알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뭐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오늘 들어와서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아하.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표결이 결국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이게 동수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내 그러니까 국회를 보이콧했을 때 얻지 못했던 이 정치적 효과를 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에 들어서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좀 얻어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빈손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오히려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그 효과를 좀 거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오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냉전과 분단의 70년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평화적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한 나라가 없듯이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한반도 자체가 핵으로 오염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겠다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정치 외교적 해결을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